이거 룸차지냐? 어? 룸차지야? 몰라. 난 이거 먹게. 응. 아주 좋은 세계 1등 브랜드 콜라가 있군요. 20억 받았어요? 그 정도 20억 받은 거 아니에요? 그 정도는 안 받았어요. 위에다 대놨더니 리얼하구만. 제가 오늘 공항에서 제가 가방을 두 개를 가져왔는데 가방이 이제 백팩이거든요. 설명을 일단 좀 해드려. 이해가 돼야 되니까. 백팩인데 큰 몸뚱이가 하나 있고 옆에 조그만 부속품들이 조그만한 가방들을 막 붙이는 거잖아요. 옵션으로 사가지고 매달 수가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. 가방인데 이게 좀 풀렸나 봐요. 그게 어떻게 잠그는 시스템인데요? 그게 이제 이렇게 똑딱이처럼 이렇게 작은 백팩 매듯이 다시 가방에 이게 줄을 두 개를 넣어서 똑딱. 그러면 생각보다 좀 센데? 내가 이걸 안 제대로 안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. 우리 위쪽에 제일 큰 부속품 가방이 사라졌더라고요. 그게 근데 저희가 형원이가 좀 늦게 나오고 제가 저랑 주원이랑 기현이랑 형 그 짐을 저희가 내렸거든요 오늘. 네. 1층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리고 있는데 일단은 하나가 분리가 돼 있었어. 아 분리가 돼 있는데 같이 왔어? 어 분리가 되는데 같이 와가지고 그걸 내가 해가지고 집어서 이제 올려왔지. 너가 어디 없다는 거였어. 아 근데 그거 내가 붙여놨 그 올려놨다 이랬는데 그게 말고 또 없어진 거더라고.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는데? 거기에 그 웰라듀 세계 1등 기초화장품이죠. 죄송합니다 광고하였습니다. 나가주세요. 아, 광고가 아니라 전 진짜 리얼 에피소드잖아요. 예, 예. 그 가방 한 그 밑에 거 보면 이만한 거 알죠? 저 웰라주 앰플이죠 앰플. 앰플을 진짜 웰라주에서 주신 거였거든요. 제가 이만큼을 세 번을 왔다 갔다 해서 갖다 넣어놨어요. 뭐 무슨 앰플 그렇게 많이 챙겼어? 거의 하루에 두 번씩 쓰니까. 아 조그만 거? 응 조그만 거. 그래서 이제 그게 따로 분리돼 있어서 그걸 거기다 꽉 채워가지고 넣었는데 그게 통으로 사라져가지고. 어쩌냐? 그것만 들어있어 거기에? 아니 캐리어가 이제 짐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이게 담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짐 싼 노하우도 좀 잊어버리고 오 이게 막 이게 며칠 동안 있는 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. 맞아 형언니 바지 8개 챙겼대요. 예 저 바지 8개 챙겼어요. 진짜로 근데 3개밖에 안 입을걸? 2개 입을 것 같아 지금. 근데 또 이게 나왔는데 또 옷이 갑자기 없어도 짜증나요. 그건 맞아. 일단 챙겨오는 게 나아요. 근데 여덟 개는 좀 무리였다. 너 내 거랑 똑같은 사이즈 아니야 저거? 아 이 저게 또 크다. 내 거 넣고? 저것도 세계 1등 브랜드지. 저거 세계 1등 브랜드지. 내 거가 창균이 거랑 사이즈가 똑같을 건데 좀 은근 작아. 오 생각보다 작더라고. 리모아 저희 리모아 선물 받아가지고 네. 거의 챙겨놨는데 저건 트렁크 사이즈거든요. 엄청 큰 거. 근데 좀 작은 걸로 했더라고. 난 신용성을 택했지. 난 저걸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낸 게 그게 아니었나. 창균이랑 똑같은 게 맞구나 그러면 너. 응. 그래서 창균이 애초에 저걸 원했던지 또 창균이랑 내 거랑 가방 바꿔서 보냈더라고.